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롯데월드 메인 셰프님과 함께 추억의 도시락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월드 권미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월드 자작원에서 근무하는 최대한입니다. 중에 보면은 간장하고 네. 설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이 있고 이게 통깨가 있고요. 네. 이게 꿀이 있습니다. 찬물에다가 한 6시간 정도 담가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담가두실 때는 이 물을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씻어서 이 물에 담가두시면 되고 이거를 그대로 냄비에다 부으시면 돼요. 여기서 보통적으로 한 20분 정도는 이 국물이 다 쫄아야 돼요. 네. 간장. 간장은 그냥 사정없이 부세요. 네. 얘는 이제 졸이기만 하면 돼요. 네. 아, 그럼 이렇게 냅두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설탕 있죠? 네. 설탕을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탕을. 저는 원래 이렇게 흙 뿌리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셰프님을 따라하게 돼서 이렇게 뿌리는데, 왜 이렇게 흙 뿌리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간을 지르기 위해 꿀. 네. 꿀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웬만큼 이게 네. 쫙 졸여지면 이게, 국물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국물을 조금 남겨놔야 돼요. 네. 국물이 다 졸아버리면은 네. 나중에 이게 점점 딱딱해져요. 웬만큼의 수분이 있어야지 그걸 네.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셰프님 웬만큼이라고 했을 때 사실 진짜 자작하게. 자작하게. 네, 자작하게. 자작. 참기름 있죠? 참기름을 싹 한번 뿌려주시고. 네. 네. 이게 다 됐거든요. 네. 불을 끄시고요. 불을 끄고 네. 통깨를 네. 그냥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아, 그냥 내가 뿌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멸치 네. 볶음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프라이팬에다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불을 또 땡기시고요. 네. 냄새가 네. 살살 올라오죠. 오일이 있어요. 여기. 네.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뿌려주세요. 살살 볶아주세요. 근데 왜 오일은 처음부터 안 넣고 중간에 넣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비린맛을 날리기 위해서 아~ 멸치의 그 비린맛을 날리기 위해서 처음에 안 넣고 지금은 이제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요. 어허. 간장하고 설탕이요. 네. 간장하고 설탕이 있는데 요거를 처음 간장을 한쪽에다가 후레카 살짝 두고 싹 주세요. 오, 네. 좀 찌릿거리고 그럼 거기다가 설탕을 바로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요거를 살짝 섞고 네. 멸치를 바로 섞으세요. 네. 어어. 잠깐만. 와, 근데 이거 벌써 굳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굳었어요. 다 되셨으면 네. 그럼 이게 다 됐으면 불을 끄세요. 네. 꿀 있죠? 네. 꿀을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조금씩 흘리듯이 네. 네. 불 끄셨죠? 오, 네, 불 껐는데. 아, 그 후라이팬의 열 때문에. 네. 자가자가 끌 거예요. 네. 이거 그냥 괜찮은 거죠? 예, 예. 그 상태에서 젓가락 긁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음식이. 네. 입으로도 먹지만 눈으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우리가 오늘 숙제가 뭐냐면은 소세지 야채볶음이니까 야채볶음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르시고 반대쪽으로 눕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게 볶으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그 다음에 요건 양파는 다시 담아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모든 거는 원재료만 안 벗어나시면 돼요. 네. 이제 청피망. 청피망도 아까하고 똑같은 순서에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제 케찹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이 케찹에다가 간장. 간장. 설탕. 네. 그러면 젓가락을 드시고 네. 여기다가 설탕을 부세요. 네. 간장을 부시고요.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파를 먼저 볶을 거예요. 네. 양파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센 분에 볶으면은 네. 양파가 타요. 그 후라이팬이 웬만큼 달궈졌으면은 얘가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은 그때부터는 불을 약간 줄여줘갖고 점점 이렇게 볶다 보면은 브라운 색깔이 투명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색깔이 나요. 아, 이제 그때가 이제. 그때 이제 소세지를 넣어야겠죠? 소세지를 넣어야죠. 네. 소세지를 넣으시고요. 살살 데워주세요. 우러가 웬만큼 네. 됐으면은 이제 여기다 아까 소스 만들어 놨죠? 네. 이제 그거를 과감히 다 부시면 돼요. 네. 물을 이렇게 아~ 딱 틀어주시면은 융합이 돼요. 네. 네. 여기다 보면 이제 후추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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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제 후추를 한꺼번에 뿌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나눠주셨으면은 자, 불을 끄시면 돼요. 네. 한번 돌리시고 불을 끄시면 되고요. 김치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김치를 먼저 썰어 볼게요. 네. 한 3에서 한 4cm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볐을 때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다가 이제 아까 김치 한 데다가 네. 다시 담아놓으면 됩니다. 대파를 썰겠습니다. 네. 자, 대파를 쓰는데 그냥 송송송 쓰시면 돼요. 네. 식용유를 아까 부었죠. 그다음에 네. 불을 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대파를 먼저 볶을게요. 이렇게 옛날 솥이랑 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손이 갈 줄은 몰랐어요. 아, 옛날 도시락 중에서도요.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집안 좀 잘 사는 거. 아, 잘 사는 집안. 네, 어쩐지. 사는... 저희가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니까. 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네. 도시락에다가 네. 진짜로 못 사는 사람 뭐 김치 싸오는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해 보니까는 또 무 있죠, 쩐지. 아, 네. 네. 쩐지만 썰어 갖고 온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셰프님 도시락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젓가락만 들고 다녔습니다. 한 입만 혹시 네. 제가 제일 싫어. 자, 파가 이렇게 네. 섞어졌으면 네. 김치를 부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김치를 볶다가 이제 설탕 있죠? 네. 설탕을 전체적으로 살짝 하얀 거. 네. 여기서 뿌려주세요. 고춧가루 전체적으로 싹 뿌려주시면은 네. 색깔이 더 올라올 거예요. 물을, 물을 이렇게 쭉 뿌려주시면은 얘가 이제 물이 고춧가루하고 네. 양념하고 이제 융합을 시켜줄 거예요. 네. 준비가 됐으면은 네. 날라갔으면 참기름 있죠? 네. 참기름을 싹 전체적으로. 얼마큼 섞여졌으면 이제 불을 끄시고. 네. 마지막으로 통깨 있죠? 네. 통깨를 손에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담으세요. 네. 부었죠? 네. 그러면 이제 비빔의식 있죠? 아~ 잘못했습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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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여기를 네. 이렇게 비벼주시면 은 얘가 네. 빠개져요. 빠개지진 않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하니까? 아, 그러면은 좋아. 제 거하고 야 춤만 추고 네. 아 그래도 좀 빠개졌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섞어요? 저거는 많이 빠개졌죠? 아,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개졌는데. 네, 요렇게 해갖고 섞어주시면은 네. 끝나는 겁니다. 추억의 도시락 완성!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